아, 너무 흔들려요. 저 이거 지금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여러분, 이거 상태 보여요? 내 변기도 보여줘야 돼? 야, 한번 써봐. 또라이들, 또아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목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목포에 와 있냐? 오늘은 제 차를 타고,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갈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목포에 왔어요. 그래서 와 진짜 운전 진짜 제가 5시간 걸려가지고 목포 왔거든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터미널 가는 중이거든요. 아 날씨가 좋은데 오늘. 오늘 배가 잘 뜰 것 같아요. 과연 초보 운전자가 차를 끌고 배를 탈 수 있을까요? 아 너무 걱정되고 나 지금 너무 두근두근한데? 지금 찍혀있는 주소로 왔는데 저긴가 봐요. 어, 제가 탈 배가 지금 보이거든요? 저 배인가 봐요. 오 배 엄청 크다. 지금 여기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가는 거지? 일단 내려볼까? 아마 이쪽으로 제 차가 배를 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안 됐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일찍 왔는지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맞는 거 같은데 제가 탈 곳이 저긴 거 같은데 차를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건가? 길은 잘못 왔어요. 차를 잘못했어. 차를 여기로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배편을 끊으면 주소가 여기 주차장에 찍히는데 이쪽에다 차를 대시면 안 돼요. 와, 나차 문도 열어두고 갔어. 미쳤나 봐. 다시 차를 실으러 가봅시다. 지금 배에 있는 곳으로 왔거든요? 무서워! 여러분 저 지금 차에 뱃속에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 또봉이가 배에 들어왔다고. 와 이렇게 다 안내를 해주시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어디요? 그냥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여기로 오라고? 나 무서워요. 저 진짜 무서워요. 와 드디어 무사히 주차했어요 여러분. 계단 뭐야 이거. 계단이 엄청 가파라요. 와 너무 신기해. 근데 저는 이쪽이 이 배를 그냥 가는 건줄 알았는데 제가 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닌가. 아 이제 배 탄다. 역시 약간 새로운 건 두근두근합니다. 두근두근해. 아 날씨 좋다. 먹을 것도 있어요. 먹을 거. 저는 오늘 여기 이코노미로 했거든요? 오늘 제가 있을 곳이 이코노미 여기여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오 그냥 여기 보면은 편의점도 있고 여기 곳곳에 앉을 곳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게임장도 있어. 오, 그 이쪽에는 안마의자가 있는 곳이 있어요. 밥이 있다, 밥. 배고픈데 밥 먹을까? 지금 미역국 시켰거든요? 아, 잘 먹겠습니다. 과연 배에서 먹는 미역국은 맛이 있을지. 미역국이 엄청 짜. 와, 근데 뱀지도 모르겠어. 흔들리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여기 봐요. 아, 시원해. 근데 오늘 좀 안개가 꼈는지 날이 좀 흐려서 그런지 지금 저런데 손 같은 게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아, 젤다 가는 게 너무 좋구나. 배가 커서 그런지 난 뭔 일을 하나도 안 해. 드디어 나가요. 여러분, 저 지금 운전해가지고 일단은 목적지가 없어요. 제가 진짜 계획을 단 1도 안 세워가지고 일단은 서귀포 쪽으로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봐야지 내가 묵을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저 잘 곳은 있겠죠 여러분? 제주도 날씨가 굉장히 꾸리꾸리한데? 이제 맑은 날씨를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흐리고 지금이 딱 벚꽃 피는 시즌이어가지고 제가 그거 맞춰가지고 제주도를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는 길에 꽃 한 송이도 안 보이는데? 오, 그래도 여기 지금 제가 강정 마을? 근데 강정까지 오니까 뭔가 제주스러운 느낌이 약간 나긴 하는데 근데 여기도 날씨가 진짜 곧 비가 떨어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날씨예요. 우와. 일단 여기 해변가 근처가 있길래 한번 내려가지고 한번 봐볼까 봐요. 일단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5시가 다 돼가지고 일단 박지 여기를 하고 여기 근처에 음식점이 있으면은 좀 음식을 싸가지고 차 안에서 먹을까봐요. 와, 지금 아침 8시? 8시에 그 미역국, 쌈 미역국 먹고 지금 5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 와앙, 귤이다 귤. 제주도스럽구만. 지금 전복죽하고 이거 전복도깨비 이거 지금 포장했거든요. 오, 지금 가는 길에 쪽쪽쪽쪽 자리 좀 괜찮은 데가 있어가지고 아까 거기 주차하면 더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어, 여기서 차박할까 봐. 오예, 명당. 짜, 오늘 제가 묵을 박지예요 여러분. 와, 여러분 봄이 왔어요. 지금 여기 바닷가 근처에 꽃도 폈거든요. 꽃밭이도 아주 좋구만. 오늘 제가 여기서 묵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 근데 우연치 않게 찾았는데 너무 명당 자리들 잡아가지고 너무 기분이가 좋아. 짠, 이번에 짐을 차박한다고 진짜 최소한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아, 지금 저쪽이 새로 뭘 물 건물을 짓나봐요. 공사 소리가 엄청 시끄럽긴 한데 뭐 이런 게 차박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일단 평타를 먼저 식혀놓고 으아! 아, 제가 제주도에서 3박 4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차에서 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 시트가 평탄화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미끄러진 듯이 돼 있어가지고 오늘 이걸 좀 평탄화를 시켜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평탄화 보드도 있고 이 푹신푹신한 매트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랑 같은 브랜드 벨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이거 벨트를 받고 그 자리에서 확인, 상품 확인을 안 하고 여기 도착해가지고 상품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이번에 새로 산 평탄화 벨트인데 이게 지금 새 제품이라고 왔는데 여러분 이거 상태 보여요? 저 이거 지금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완전 진짜 이거 한두 번 쓴 중고도 아니고 엄청나게 안 좋은 게 지금 왔어요.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속상해. 이거 진짜 벨트 딱 해가지고 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게 와가지고 제가 이거 보드도 같이 쓰고 있는데 보드하고 매트도 혹시 얘네들 쓰던 거 준 거 제가 또 이 영상 보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또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평탄화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리 이거 양쪽에 이쪽 아래랑 걸어주고 이거 벨트로 이제 조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오! 내려가네! 오! 오! 오, 좀 평평해지는 것 같은데? 한번 눈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평평해졌는지 일단 여기 한쪽에만 지금 평탄화했거든요? 완전 평평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전보다는 좀 평평해진 것 같긴 해. 연장보드 있어야 넓게 쓰지요. 어짜. 그리고 뭐 하나 또 샀지롱. 아니 제 여기 깔에 약간 이불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페트를 하나 샀어요. 제주도에 잘 맞는 감성 카페트. 아, 오늘은 깊이 있고 감성 처박을 해볼 테야. 오, 예뻐 예뻐. 오, 마음에 들어. 그 오늘 이거 테이블 가지고 왔는데 이거 길이 조절이 좀 되는 거여가지고 오늘 이거 높이 단을 높여서 쓸 거거든요. 짜잔! 이 제주도를 위해서 이 개수대를 하나 샀어요. 이것 봐, 예쁘죠? 이게 또 쓰는 방법이 조금 간단해가지고 샀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채워 넣을 거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아까 생수병을 샀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8리터에서 9리터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개소대 생겼어.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와, 물 딱 들어가네. 꽂자. 됐다. 이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버튼 누르면 물이 나와. 오! 이렇게 손 닦을 수 있지롱. 어예! 아, 이거 잘 샀네. 진짜 비싸긴 한데 제주도 하나 쓰려고 샀어. 그리고 이거 쓰려고 파워뱅크도 가지고 왔어요. 나 전기도 있고 개수대도 있고 다 있어. 아, 이거 방전되지 않게 미리 달았어야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달았어야 했는데 깜빡했어. 조명 딱 올릴 때가 생겼지롱. 이거 제가 이거 터치 조명 계속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걸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자석인데 안 붙어가지고 이번에 이거 그냥 자석 붙이는 거를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딱 붙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딱 좋은데. 아, 야, 붙었어 붙었어. 이제 붙었어요. 와, 지금 시간이 벌써 6시 반이거든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안에 조명 켜야겠어. 아, 배고파. 이제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 지금 거의 공복인 상태가 지금 10시간 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거 저기에서 여기 근처에 음식점 있어가지고 포장했어요. 전복죽하고 저녁에 먹을 거 준비했는데 일단 전복죽을 하나 먹을까 봐요. 원래 이거 점심 먹으려고 점심으로 산 건데 지금 이제 해가 거의 지고 있거든요. 와, 전복죽 보니까 이제 제주도인 거 살짝 실감난다. 아, 너무 배고파. 안 갈 것 같아요. 눈물이야. 와, 이제 앞에 바다 풍경이 보이던데? 아, 예쁘긴 예쁘다. 와, 밥 꿀맛. 와, 근데 진짜 계획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제가 계획 세우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워낙 계획형이 아니기도 하고 계획 받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편인데 근데 계획을 안 하고 또 멀리 오니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살짝 스트레스 받긴 했거든요? 왜냐면 박지가 없을까봐 왜냐면 진짜 아무것도 정보 없이 와가지고 그냥 목적지 그냥 서귀포만 찍고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리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전복죽 꿀맛 이것 봐요 전복이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있어 와 금방 꼼꼼해지네 헐 충전이 안 됐네 이거 아 이게 지금 당황스럽게 충전이 안 됐어요 이거 충전시켜놔야겠는데? 아 파워뱅크 안 가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파워뱅크로 이거 충전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밖에 완전 꼼꼼해졌어요 이거 여러분 막걸리인데 제주 막걸리거든요 제주 막걸리? 제주 생막걸리? 이거 사가지고 한번 이거 먹어볼까 봐요 제주도 왔으니까 제주도 막걸리 한번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 맛있는데 이거 제주도 막걸리? 아 이 정도 얻어졌으면 그냥 저녁까지 같이 먹을까 봐요 아까 제가 전복 뚝배기를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복 뚝배기랑 이거 막걸리 딱 해가지고 술안주 겸 식사 겸 해가지고 딱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해물 이거 전복 뚝배기 이거 아까 포장해온 거 있어가지고 오늘 전기 쓸 수 있으니까 이거 그리들에다가 지금 전기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데워 먹을 거예요 그래도 국물이 필요하긴 했는데 국물을 딱 할 수 있겠구만 아 이렇게 데워 먹어야지 아 음식 기다리는 동안 제가 잠깐 밖에 나왔는데 야경이 너무 멋있어 저기 보이세요? 야경? 엄청 멋있죠? 역시 제주도 약간 제주도만의 그 바다 내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따 좋구만 아 제가 끊는 동안 지금 아까 보니까 제가 잔을 가져왔더만요? 챙긴 기억이 없는데 있어 그래서 막걸리 짠 짠 아 좋아 좋아 와 전복 뚝배기 맛있겠다 목포까지 오는데 5시간 걸리고 배에서 뭐 옮기고 뭐하고 타는 거 한 8시간 여기 박쥐 찾는데 한 두세 시간? 와 진짜 오늘 이동 거리만 진짜 어마어마해가지고 오늘 좀 고생해서 오늘 좀 잘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씨 이거 보여요? 엄청 큰 모기가 들어왔어 와 전복 전복 맛있겠다 짠 제주도는 확실히 이런 뚝배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해삼, 해물 뚝배기 막 이런 거. 아, 진짜 좋네. 딱 술안주요. 짠! 아 제주도에서 일정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뭔가 아쉬운데? 아 만족스럽게 먹고 나니까 너무 좋다 진짜 배고파가지고 진짜 엄청 허겁지겁 먹었어요 진짜 10시간의 공복은 진짜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 한 숟갈 우와
배 터질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밥을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술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계란과자거든요? 계란과자에다가 막걸리 한 잔 먹을까 봐요. 과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칼로리가 얼마나 될까? 그래도 맘 놓고 술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낮에는 도착하자마자 술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혹시나 차를 갑자기 이동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낮에는 술을 못 먹겠더라고요. 전에보다 평탄화가 조금 돼서 그런지 살짝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4일 동안 자야 되기 때문에 잠자리가 이번에 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차박 쓰려고 진짜 되게 많은 용품들을 샀거든요. 제가 또 많고 많은 것 중에 또 뭘 샀냐, 변기예요. 변기 가지고 내 변기도 보여줘야 돼?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노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과감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변기예요. 변기 이렇게 아래 받침대하고 이렇게 위에 이제 앉을 수 있는 뚜껑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아래를 이렇게 받치고 위에 뚜껑을 이렇게 덮으면 이게 이제 저의 변기예요. 마셔가지고 좀 말인데 그냥 한번 써. 아, 이제 화장실도 갔다 왔으니 이제 좀 설거지도 하고 좀 할까봐요. 오, 설거지 잘 된다. 아, 깨끗하게 잘 되네. 아주 좋구만. 차에서 치카하고 실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데 최초인데 내 차에서 캠핑하면서 씻는 거? 개운해. 제가 요즘 요 근래 봄철 알레르기 때문에 피부가 지금 엄청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팩도 가지고 왔어요. 그냥 로션 바르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팩으로. 캠핑하러 팩하는 거 처음인데. 내일은 제발 예뻐져라. 예뻐져라, 예뻐져라. 오늘은 이거 자축 매트 이번에는 가지고 왔거든요? 저번 주에 제가 자축 매트 이거 없이 여기 땅바닥에서 잤더니 너무 딱딱하고 베겨가지고 이번에 까먹지 않고 갖고 왔지 뭡니까? 제주도가 지금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가지고 제가 파장으로 침낭을 갖고 왔는데 침낭 피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요거 담요만 덮고 잘까봐요. 새벽부터 움직였더니 너무 졸려가지고 오늘 일찍 자볼까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제주도 날씨 왜 이래? 날씨가 이상한데? 진짜 이거 담요 하나로 자는 건 약간 무리였나봐요. 밤새 너무 추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입 돌아갈 뻔했어요. 우와. 제주도다.
와, 어제는 여기 바닷물이 안 보였는데 오늘은 바닷물 여기까지 들어와 있네. 일단 모자를 쓰고. 어때요? 모자 좀 제주도스럽죠? 머리 떡칠까봐 챙겨왔어. 와, 제주도. 우와, 물기도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가 좋구만. 와, 근데 꽃도 진짜 많이 피었어요. 아니, 나 사실 벚꽃 보러 온 건데 벚꽃은 없고. 뭐예요? 유채꽃 진짜 많은 거? 보니까 유채나물도 있던데 유채꽃 먹을 수 있나? 아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좀 제주도 오고 실감이 안 났거든요. 도로를 운전하고 그냥 배 타고 비행기를 안 타서 그런지 제주도 온 걸 실감 못했는데, 지금 아침에 유채꽃 보고 이 풍경 보니까 약간 제주도 온 걸 실감 났다. 아,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강정쪽 꽃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 꽃은 도대체 무슨 꽃일까요? 이거는 유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제주도 꽃인가? 먹으면 안 되는 거겠지? 꽃이 아주 많구만.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원래 제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놔가지고 라면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파워뱅크 전기를 다 썼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다른 거를 먹을까봐요. 아, 이거 비상식량으로 사놓은 건데 진짜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 원래 아침 라면이었는데. 맛있어. 와, 근데 오늘 진짜 어제부터 해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저 진짜 제주도 날씨 진짜 잘못 온 것 같아. 아, 근데 눈이 엄청 부은 것 같은 느낌인데 착각인가? 저희는 비가 오기 시작돼요. 안 되는데? 다시 빨리 먹고 경찰 써야겠는데? 아, 비 새벽에 그친다 그랬는데 진짜 예보 하나도 안 맞네, 제주도? 부활리 가야겠어요. 아, 어차피 전 계속 처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짐을 막 다 치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짝박아두고 이동하려고요. 덜렁거릴 것 같은 물건만 대충 치워두고. 됐다. 가자, 이제. 자, 이제 가봅시다. 어? 왜? 왜? 대충 쑤셔갔나봐요. 와, 비 많이 온다. 근데 다른 곳 찾아갈게요. 갑시다. 그럼 저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편도 제주도니까 그때 봐요, 여러분. 가자.